아까 얘기했지만은 문서로 분쟁 있는 거 들어오니까 일단 올해 내년에 사람으로 인한 배신이라든가 사기 이런 걸좀 조심하셔야 돼. 내가 마음으로 상처받을 일이 있다 그러세요. 마음으로. 근데 믿었던 사람한테 내가 좀안 좋은 그래요. 수준이 들어와요. 아직은 주변에 뭐 눈치가 전혀 그러니까 느끼는 사람은 없는데. 그거는 모르겠어요. 근데 일단은 그 말이 제일 먼저 들어와. 내거 뺏긴다 소리 나오니까 사기가 됐든 문서 어떤 걸로 됐든 요거는 조금 알고 계셔야 돼. 조심하셔야 된대. 그리고 지금 여기 혼자만 보실 거예요? 못 돼요? 아니. 아까 인력 사무실이라 했잖아요. 근데 여기에 대해서 무슨 문제가 있는 건지 나는 잘 모르겠어서. 지금까지는 문제는 없는데.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는 뭐 궁금한 게 지금 나한테 안 들어와, 얘기가. 이제 하는 일뭐 어떤지 이런 거. 그다음에 애기들 앞으로 좀 어떤지 이런 거좀 물어보고 싶은데. 애기들? 그러니까 내가 지금 기준님을 봤을 때뭐 특별하게 큰 문제가 있다 이런 걸 내가 모르겠어서 물어보는 거예요. 예, 지금은 큰 문제는 없는데, 그러니까 예, 왜냐면은 말씀을 주시는 게 없어. 큰 이거 문제는, 조심해라 소리밖에 안 나오거든. 그럼 이제 지금 저 하는 일이 뭐 앞으로 좀 어떨지 이렇게 인력 궁금했고, 사무실이라면은 인력 사무실이 이제 뭐 인부들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? 네, 내보내는 거. 어디 가라, 일 저기 가라, 여기 가라, 뭐 이런 거. 이뭐 파출부예요? 아니면은 파출은 안 하고 남자 남자분들만 해요. 노가다? 아, 노가다예요, 그게? 아. 노가다. 여기 사람으로 사고 한번 있지 않았어요? 뭐 일을 아, 나가서 다쳤던지. 저희는 아니고, 아무튼 뭐 현장에서 좀 사고는 있었죠. 얼마 그러니까 전에. 내 그러니까는 내가 그러니까 우리 인력 사무실에서 나간 사람이에요, 아니, 아니면은 딴데. 그럼 현장은 뭐야? 현장이 이제 그 아파트 현장 짓는 데서 얼마 전에 죽었죠, 한 사람이. 아는 분이에요? 아니요, 우리하고 상관없는데, 우리 사무실은 크게 문제된 건 없었어요, 아직까지는. 뭐지? 아, 누구 다쳤어, 참. 우리 사무실 나간 사람. 삐쳐? 많이 아, 다쳤어요? 뭐지야? 손가락 뭐 이렇게 해갖고, 아무튼 산재 처리했으니까. 그러니까 사고가 있었다 이런 얘기를 주시거든? 근데 앞으로 사고가 좀, 또 있을 거예요. 사고가. 그래서 요거는 대비를, 뭐, 산재 처리 뭐 이런 거는 뭐, 좀 하면 되는데, 이게 비 오는 날도 나가요? 비가 오나 눈이 오나. 좀 자주 오시는 분 중에, 그분 중에 비 오는 날 나갔다가 사고가 하나 들어올 거래. 아우, 소름끼쳐. 근데 요거는 좀 크게, 아주 작은 사고도 아니고 너무 큰 사고도 아니고 한 중간 정도인데 그래도 좀 애는 먹겠다 잠깐만, 그래요. 받을게요. 네, 전현욱입니다. 네. 네. 내일 두분 부탁드리고. 두 명? 네네. 근데 왜 어저께 그분 안 오셨어요? 아, 그 양반이 개인 일을 뭐 맡아놓은 게 있다 그래갖고 못 갔어. 알겠습니다. 별로? 알겠습니다. 네. 어우, 소름 끼치네. 전화기 이제 받지 마시고 꺼놓으셔요. 네네네. 비 오는 날 나가서 좀 사고가 있을 것 같으니까 요거를 근데 좀 자주 오시는 분이래. 마음도 좀 착하신 분인 것 같아 이분은. 근데 그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니까 어떤 분인지는 비 오는 날이라니까 좀 조심을 좀 하셔야 될것 혹시 뭐 이렇게 뭐죠? 이사 온뭐 이런 것도 있나요? 저한테? 이사? 근데 이사 지금 당장 하실 건 아니잖아요. 그쵸. 근데 이제 그냥 마음이 조금 이번에 비가 새갖고 가고 싶더라고. 근데 이 자리, 그집 아니면 사무실 얘기하시는 거예요? 집. 집? 집 주소 한번 여기다 적어보세요.
그 수리하고 좀 더 계시면 안 되나? 뭐 딱히 갈 적이는 아닌데 에이씨 더 저기 세기 전에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일단 생각. 일단 적어주세요. 간섭. 페이브시티. 여기는 얼마나 사신 거예요? 지금 올해 12월 되면 3년. 저기서 잠 잘 와요? 잠이 잘 안 와요 저는. 우리 집에서? 네. 이게 좀 터가 별로네. 잠이 안 와. 잠을 좀 못 자는 많이 거고. 설쳐요. 네. 그 지금 같이 있는 딸은 안 나간대요? 마음은 나가고 싶은데 이제 경제적인 것 때문에 못 나가는 거죠. 왜냐면은 나간다 소리가 나오거든 거기도. 근데 여기가 터가 좀 별로예요. 그때 당시에는 뭐 그냥 급한 마음에 들어가긴 했는데 살다 보니까 이제 막 동네도 뭐 이제 조금 가서 근데 뭐 하나 물어볼게요. 네. 엄마가 쓰는 베개가 됐던지 이불이 됐던지 다 내가 산 거예요? 네. 슬리퍼도? 네. 아 슬리퍼? 신발? 슬리퍼. 신발. 제 신발은 누가 사줬죠? 아니 왜냐면은 이 집에 내 거 아닌 게 뭐 하나 있는 게 들어오는데 아 침구류하고 이런 거 같은데. 베개 같은 거는 옛날에 이제 아시는 분이 줘서 많이 바꿔서 꼈었지. 이 베개가 잠자리가 불편하다니까 이 베개 한번 써봐. 남이 준 거잖아요. 네, 네. 그거 쓰지 마세요. 지금은 이제 안 쓰고 지금은 이제 얼마 전에 새로 샀거든요. 다 그럼 버렸어요 그거는? 지금 그냥 옷장에. 그러니까 버리라고. 아 왜냐면 그 침구류라 그랬잖아요. 네. 근데 그게 지금 말씀을 주시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거든. 근데 그게 남한테 받은 거 있으면 안 돼. 침구류. 이불은 없어요. 일단은 아까 처음에 제가 베개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그런 거 몇 개 줬어요. 근데 그냥 옷장에 있어. 아, 버려요. 버려야 돼요. 소름 끼쳐. 없는 얘기는 안 주시거든요. 일단 이거를 일단 없애셔야 되고. 잠이 잘 안 온다고 주소를 찍으니까. 네. 네, 그렇게 하니까는 그거를 좀 정리를 먼저 하셔야 될 것 같아. 특히 뭐 딱히 이렇게 이동수가 나오는 건 아니지만. 제가 아까 받은 거로는 앞으로 조금 더 있어야 갈 것 같은데. 저도 계산상으로는. 저는 일단 5년 정도라고 생각이 들거든요. 예. 근데 여기를, 터도 좀 세긴, 세요, 여기가. 네네. 터도 세지만은 일단은 다시 여쭤봤을 때 베개, 침구류가 나왔으니까 남한테 받은 건 정리를 하셔야 되고, 주방에도 남의 물건이 있다 소리가 나오니까, 요거는 한번 알아보세요. 그리고 겉옷. 점퍼. 이게 얇은 거 같거든요. 네. 그냥 걸치는 거. 네. 있어요? 한번 찾아보세요. 이렇게 그냥 우리 산에 갈 때 이렇게 걸치는 그런 바람막이 같은 거 같거든. 그것도 엄마가 아니더라도 딸이 누구한테 받은 게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고. 모르세요? 생각이 안 나는데 지금. 왜냐면 이때 그거 찾아보세요. 그런 거는 좀. 딸은 안 해도 아마 나한테 있겠다, 있으면. 왜냐면 걸치는 거야. 좀 어두운 색이에요. 무슨 색이냐면은, 저 뒤에 저런 장구, 아니 무슨 네이비 진한 색인가 하여튼 뭐 그런 걸로 보이거든요. 근데 그거는 좀 정리를 좀 하셔야 돼. 예. 베개하고. 네. 아까 있다 했죠? 이거 남한테 받은 거. 여러 개, 서너 개. 이불하고 몇 개 받은 거 다. 그니까, 그냥 이불 친구류라고 하잖아요. 버리세요. 받은 건 안 돼.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? 왜냐면 뭐 어디서 썼던지 뭐 이거 새 거를 사준 건지 난 아니 자기가 쓰던 거 줬어. 아니 근데 왜냐면 병원에서 좀 병이 좀 있었던 분인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지 내가 이제 신체적으로. 네, 맞아요. 맞아요? 네. 그러니까 그 사람의 기운이 묻어오는 거예요. 간지러워 어떻게? 그러니까 병이 좀 있었죠. 예, 뭐 네 저거 그 뭐죠? 풍. 뇌출혈, 뇌경색, 풍. 그러니까 이거 봐봐. 뇌경색. 그럼 봐봐. 그러니까는 없는 말은 안 주세요. 그러니까는 이거 당장 가서 없애셔야 돼. 그래야 좀 집이 괜찮아지고. 그런 게 남한테 받는 건 안 좋아요. 알겠습니다. 제 건강은 뭐 나오는 거 보여요? 지금 엄마는 치아. 치아? 치아. 치아가 조금 안 좋을 거고. 네, 맞아요. 뼈마디 안 좋을 거고. 신장 쪽으로 콩팥 있죠? 네네. 이쪽으로 조금
우리 소변 보는 이런 쪽 있잖아요. 이런 아, 쪽하고 좀 약해요. 어, 아랫두리가 기운이 다 빠졌다고 그러세요. 어, 이런 거 좀 신경 쓰셔야 돼요. 아, 맞아요. 그 소변 보고 갈 때 좀 그런 쪽으로 얘기가 나오거든요. 혹시 뭐 머리 수술하거나 뭐 이런 거는 안 보고 뭐 머리 수술하셨어요? 예, 근데 혹시 또 손댈 일이 있나 싶어서. 머리 수술 한 3년 되셨어요? 3-4년? 3년, 2년 넘었나 봐요, 이제. 한 그 정도 되셨구나. 그러면은 3년? 2년? 혈압약을 드세요? 그러면? 먹어야 되는데 잘 안 먹어. 혈압약 빼, 근데 혈압약 얘기가 나와. 그거 빼면 안 돼요. 아. 절대. 절대 먹어야 돼요. 아, 어. 그래서 자꾸 뒷골이 아프구나 내가. 먹어야 돼요. 왜냐면 요번에 다치면은 회생 불가해요. 내가 장애가 남는다고요. 그렇기 때문에 절대 의사 말 좀 잘 들으세요. 절대 끊으면 안 된대. 아, 알겠습니다. 어, 좀 혈압량 얘기 나오잖아.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딸. 여기에서 너무 많은 걸 봐드릴 순 없어요. 딸들 안 돼요? 제일 궁금한 딸만. 시집을 안 간다는 것 같고 둘 다. 둘 다? 어. 시집 언제 가는지가 궁금하신 거예요? 네네네. 근데 한 명은 시집 안 가요? 어? 딸 둘 중에. 너무 크게 얘기해. 괜찮아요. 딸 몇 년생이에요? 93년생하고 95년생. 성이요? 장. 93년생. 한 명은 닭띠? 네. 그리고 아예 결혼을 안 한 거예요, 둘 다? 네. 한 명은 돼지띠네. 네네네. 이 첫째 딸은 좀 늦게 가야 돼. 아이고, 자식도 지금 이제. 왜냐면 여기는 한 번 갔다 와서는 실패살이 있어. 큰 딸이요? 응.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좀 늦게 가야 돼. 응. 그래서 여기 첫째 딸이 어쩌면은 아주 안 간다 소리가 나와. 갈 생각들을 안 하더라고. 그래갖고 진짜로 안 가는지 궁금해갖고. 둘째도 남자 풍파가 있어요. 아, 그래요? 마음 다칠 일이 좀 있어. 다쳤던지 앞으로 있던지. 나는 근데 지금 연애 안 해요 아예? 모르겠어요. 뭐 비밀을 표시도 안 내니까. 첫째, 아이고. 딸들이... 만났다 했다 만났다 해줬다 하는데 작은 애는 워낙에 첫째는 마음이 그래도 있잖아요 좀 강단이 있어. 네, 네, 근데 둘째는 마음이 너무 약해. 네. 어, 그래서 좀 남자를 잘 만나야 돼. 풍파가 있어. 근데 아직 좀 있으니까 이게. 근데 첫째 딸은 가만히 놔두세요. 잔소리해야 듣지도 않아. 아, 안 들어요. 어, 절대 안 듣고. 둘째는 엄마가 좀 차라리 중심을 서줄까. 먹히지도 않고 고집만 세갖고. 둘째가 저랑 같이 있는데 지금 둘째는 한 2년 더 있어야 엄마 말 들어요. 그래서 그게 좀 궁금해. 남자로 인한 상처가 좀 있겠다 소리가 들어와. 엄마 아빠 닮으면 안 되는데. 그치. 근데 좀 그런 얘기가 좀 들어와요. 둘째를 좀 신경 많이 써야 될 것 같아. 아우, 말을 안 해요. 도대체 말을 뭔 비밀이 그렇게 많은지. 네, 뭐 곧 나간다 소리 하겠는데. 절대 여긴 동거시키면 안 돼요. 말이야 듣겠냐마는. 그쵸. 말이야 듣겠냐마는 상처를 받았을 때 내가 치유되는 게 너무 오래 걸리고 힘이 들어요. 그래서 여기는 참 남자 때문에 힘들다 소리가 나요. 웬만하면 진짜 엄마가 뭐 어디 다 찾아가지고 좋은 남자 중심 서서 빨리 보내든가. 신경을 좀 둘째는 쓰셔야 돼. 아니면 이런 데다 초라도 좀 밝혀주시든가 딸들. 그렇게 하시면 돼. 알겠습니다. 좋은 얘기가 없네. 좋은 얘기? 앞으로 괜찮아요 진짜로. 요것만 조심하시고. 지금 나는 조심해야 될 부분을 얘기해 주는 거고요. 걱정은 좀 안 해요 이제? 안 해요 저. 조금 더 계셔보세요.
이제 조금 풀리나요? 그럼 경제적인 게? 앞으로 괜찮아요. 고생, 뭐, 내가 뭐, 더 나이 먹어서 고생하고, 뭐, 힘들다, 뭐, 힘들게 내가 돈이 없어 이렇게 산다, 이 소리는 안 들어와. 근데 이 집, 아까 친구를 있잖아요. 네. 당장 버리세요.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거 갖다 갖다 버리고, 일러주신 대로 하세요. 고맙습니다. 이거 어떻게 해요?